네, 거짓말쯤의 대리코드와 경각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대리코드, 그 거짓말쯤의 대리코드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. 그 3도 마이너스 7이랑 6도 마이너스 7이랑 3도 마이너스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 대리코드가 그 플랫 5랑 도미넌트 7이 있거든요. 그다음에 도미넌트 7 같은 경우에는 샵 5랑 플랫 5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6도 마이너스 7 같은 경우에는 그 4도 샵 마이너스 7 플랫 5를 대리코드로 거짓말쯤의 대리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거짓말쯤 사이에 쓸수 있는 그 경각 코드가 있는데요. 살펴보면은 4도 7을 그 경각 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로 해결이 될수 있게 해주는데, 이거를 직접 악기로 직접 잡아보시면은 그 거짓말쯤 말고 그냥 1도 메이저 7으로 그냥 맞춤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시다가 그 251에서 그 5를 2도 플랫 도미넌트 7의 대리코드를 그 예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. 그 느낌을 그 거짓말쯤에서 한번 가져온 그런 진행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뭐 아무튼 그 거짓말쯤에서 4도 7을 대리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약간 변형된 걸로 그 앞에 있는 도미넌트 7을 가져와 가지고 베이스만 4도로 바꾼 경우나 플랫 5를 넣어준 경우나 그 7도 플랫 5에 4도를 넣어준 코드를 경각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결국 그 코드 구성을 보면은 그 4도 7이랑 구성음이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4도 도미노트 7을 3도 마이너스 7의 경각 코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이 전에 했던 그 대리코드들 있잖아요. 모두 경각코드를 사용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6도 마이너스 7 같은 경우에는 그 5도 샵 디미니시 7이 경각코드가 될 수가 있는데, 이거 바로 전강의에서 했던 패싱 디미니시죠. 이렇게 거짓말쯤의 대리코드와 경각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